네, 다음으로 경기 펼칠 선수는 사설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노스페이스 클라이밍 팀 소속이 되겠는데요. 네, 사설 선수 역시 클라이밍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선수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설 선수 지난 시즌까지는 예, 리드에 예, 전념을 하다가 이번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이제 리드와 볼더링을 같이 겸했었죠.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 시즌 들어와서 시즌 초에 아예 볼더링으로 완전히 전향을 했어요. 이제 네. 사설 선수가 예, 그렇지만 이 리드 종목에서도 아직까지는 네. 사설 선수의 역량이 충분히 네. 예, 있죠. 예, 역량이 그렇죠. 충분히 크게 작용을 하죠. 리드 부분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사설 선수의 저 움직임 정말 잘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교과서적이고 또 굉장히 흔들림이 없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설 선수의 등반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 클라이밍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수죠. 네. 사수 선수에게 가면은 얼음 루트도 굉장히 쉬워 보이는 효과까지 있는데요. 아, 예.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다른 분들도 보시다 보면은 네. 사수 선수가 등반하면 네. 그럼 나도 한번 해 봐야겠다라는 이유 모르는 그런 네. 자신감이 생겨요. 네, 네, 그렇죠. 굉장히 쉽게 또 풀어내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클립도 잘 하고 있고요. 자, 초록색 골룸구간 지나서 네, 위쪽으로 향해 가고 있고요. 네, 사설 선수 역시 리치가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왼발을 한 스텝 더 올리지 않고 네. 바로 밑에 있는 발홀들을 이용해서 저 넓은 핀치까지 그대로 네. 진행을 하네요. 네, 신장이 또 큰 편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경사가 조금은 완만한 곳에서는 더 이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신장이 좀 큰 선수들은 그 경사도가 심하지 않은 예, 직벽 구간 같은 데서는 굉장히 좀 더 유리한 면은 있어요. 네. 이 움직임의 폭이 선택의 폭이 넓거든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렇게 경사가 심한 이 오버행이나 루프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훨씬 더 힘들어져요. 네. 예, 그만큼 이제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죠. 네. 사설 선수 그래도 굉장히 또 동작을 보면은 대범하고 네, 여자로서는 힘이 아주 느껴지는 그런 동작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거기다가 네. 또 사설 선수는 이 하이스텝이 굉장히 능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보다 이 선택의 폭이 넓고요. 발홀들을 사용을 할 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선수들보다 무브수를 한 무브라도 더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딛고 있는 네, 저 볼륨 구간에서도 아주 쉽게 돌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지금 사설 선수 예 리치가 있다 보니까는 네. 다른 선수들은 왼쪽 사이드 홀드를 잡고 오른발을 그 노란색 볼륨 상단에 있는 발홀드까지 올려서 예 등반을 했었는데 사설 선수는 그 노란색 볼륨 네. 그 하단에 있는 예 발홀드를 이용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훨씬 이제 등반할 때 보면 안정감이 있어 보여요. 네, 지금도 뭐 예, 등반 속도 나쁘지 않고요. 네, 아직 여유 네. 있어요. 굉장히 정말 팔이 깁니다. 네. 네. 네, 사조 선수 길쭉길쭉한 네, 장점을 이용해서 등반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초록색 버블 구간 이것을 또 지나고 나면은 루프 구간이 이제 맞이하게 되죠. 예, 네. 사조 선수는 지금 게스통을 먼저 선택을 하네요. 네, 지금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자희 선수는 밑에 있는 빨간색 핀치를 잡고서 네. 예, 오른손이 노란색 홀드로 먼저 들어갔었죠. 네. 예, 언더로 들어갔는데 이 사설 선수는 좀 더 그 리치가 있으니까 안정감 있게 네. 왼손 게스통을 먼저 예, 밀어놓고 네. 그 다음에 오른손이 노란색으로 따라오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사설 선수 네, 지금까지는 무리 없이 잘 하고 있는데요. 네, 루프 구간도 네. 네, 근데 루프 구간에 조금만 더 빨리 진행을 네, 했으면 그렇죠. 좋겠는데요. 지금 살짝 시간을 네, 지체하고 있는데 네, 지금 김자희 선수보다 등반 속도가 훨씬 빨라요. 사설 네. 선수가 사실 근데 지금 루프에서 저렇게 매달려 있는 거는 오히려 더 손해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저렇게 되면은 좀 무게중심이 뒤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 네, 더 힘들지 않습니까? 사설 선수한테는 예, 네. 좀 크게 부담을 주죠. 네. 다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예 오른발을 바이사이클을 예 바이사이클 기술을 넣으려다가 예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인사이드 엣징으로 그냥 진행을 하는데 저분에서 약간 데미지가 약간 좀 데미지가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이제 곧 직벽 구간인데 예, 조금만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사주 선수. 네. 네, 그렇죠. 예, 클립 포인트 잘 잡아야 되고요. 네, 등반 시간 네 이제 2분여 남았는데
아, 저 시간이면은 뭐 저 정도 속도면은 충분해요. 완등까지는. 네. 실수만 뭐 없다면. 예, 실수만 네. 없다면은 뭐 충분할 것 같아요. 직벽 구간을 이제 남겨두고. 네, 지금 저 자리에서 조금만 빠르게 진행을 하면은 바로만 진행을 한다면은 김자인 선수보다도 빠른 시간 안에 네. 예, 완등을 할 수는 있어요. 아, 근데 지금 루프 구간에서 좀 시간을 지체했고 지금 여의치 않네요. 또 약간 실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 오른발 홀드를 디딜 때 예, 약간 네. 무릎이 지금 예, 벽면에 네. 닿았어요. 아, 저렇게 되면은 데미지가 상당할 예, 것 데미지가 같은데요. 상당히 크죠. 저렇게 되면은. 네. 예. 네, 역시나 지금 왼손에 데미지가 네. 많이 아, 예. 지금 네, 팔꿈치 들리고 아. 네. 아, 서울 선수. 네, 아쉽습니다. 아. 네, 루프 구간에서 네. 너무 시간을 오래 지체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완등을 노력을 만 했었는데 아, 이렇게 되면은 사솔 선수의 기록은 51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아, 정말 아쉬운데요. 네, 사솔 선수 그래도 매우 선전했습니다. 네, 사솔 선수 뭐 본인이 갖고 있는 기량 예, 충분히 다 발휘를 한 것 같아요.